안녕하십니까 지인 여러분, 오늘은 성주관광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많은 성주에 대한 영상을 잘 보여드립니다. 아들이 성주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성주군에 볼 것은 회원서원을 갔습니다. 성주 전통시장에도 머물렀습니다. 성주 둘레길도 갔습니다. 회원서원입니다. 회원서원은 한강 정구 선생님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고자 세워진 서원입니다. 봄에는 매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봄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성주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을 걸으면서 성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주호 둘레길입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에도 뒤지지 않는 성주호 둘레길입니다. 성주호가 보이시지요? 성주호에는 아라월드라고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도경산성이 보입니다. 도경산성 자연휴양림에서 머물렀습니다. 고바오 식당에도 갔지요. 60년 오랜 가게입니다. 한식 뷔페 식당도 있습니다. 도경산성 자연휴양림 종합안내도입니다. 편안한 놀이터에도 머물렀습니다. 깔끔한 숙소가 보이시지요. 고바오 식당입니다. 60년 전통의 오랜 가게이지요. 정통 방식을 엄수하는 가게입니다. 국밥과 제육덮밥이 보이십니다. 제육덮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불향이 가득했어요. 한식 뷔페의 모습입니다. 질비한 음식을 서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장학체험마을에서 참외체험을 했어요. 참외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참외가 가득한 밭을 보고 계십니다. 한가득 참외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체험 지도사이신 이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주를 같이 잘 여행해 주시기 바랍니다.